손님들 봐요? 안 보죠? 자랑이요? 좋아요 아주. 안녕하세요. 남수울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1구학번 김찬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1구학번 한희수입니다. 네, 저는 멀티미디어학과 1구학번 박예민. 멀티미디어학과 1구학번 김호균입니다. 저희 학교는 천안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 장점이면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서한역이랑 학교랑 거리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차트 타고 거의 한 7분이면 바로 와가지고 아침에 학교 올 때 좀 편한 것 같아요. 풍경이 좋죠? 일단 보면은요, 그 산책 거리 중에 벚꽃이 피는 데가 있고 또 학교 뒤에 보면은 시시동산이라고 그 겁나다 화려하게 있어요. 학교가 좀 산 같지가 않다는 거? 평평해서 좀 편한 것 같아요. 딱 과정만 생각하면 뭔가 계단이 많다는 거? 엘베가 너무 느려요. 손님들 봐요? 안 보죠? 네, 잠시만. 지금요? 일단 고등학교보단 맛있어요. 일단 네? 가격이 좀 많이 비싸요. 다른 학교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밖에서 먹는 걸 추천할게요. 먼저 말하세요. 일단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학교 등교하고 학교 등교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수업 듣는 거? 아 일단 대표적인 학교 뭐라고 그런 생각이 없는데? 그런 거 없어요 일단. 일단 등교 통학로면 일단 새벽 기상 그리고 새벽 기상 이제 기숙사 하면 좀 그런데 통학로면 힘들고 연애하고 술 마시고 그리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좀 프리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통학을 하는 저는 진짜 학교 끝나고 집 가기 바쁘고 그냥 학교에 있어도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약간 판타지 이런 게 다 없는 것 같아요. 통화 소개하면 일단 이름부터 멀티미디어인 것처럼 이제 다중적으로 이제 배우는 게 있어가지고 가상현실, 웹디자인, 영상! 가장 중요한 영상! 영상을 제작하는 걸 배울 수가 있어요. 학과 특성상 그룹을 잘 지낸 것 같기도 하고 뭐 배우는 것도 여러 가지 다 배울 수 있고 확실히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배울 수 있다는 거 같아요. 단점은 배우고 싶지 않은 거 배우는 거. 자기가 가고 싶은 계열이 아닌데 아 갑자기 나 영상 좀 하고 싶다 근데 프로밍을 배워요. 그러면 솔직히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필수 전공이니까 너무 학점 챙기기도 어렵죠. 단점은 아 오케이 정말 나만 나쁜 역 되는 거 아니야? 교수님께 한마디. 교수님 사랑해요. 자랑이요? 좋아요 아주. 자, 이건 건너뛸까요? 일단 NSTV 힘내. 많이 힘들어.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가 있어. 막 환상? 막 판타지? 막 이런 걸 기대하는 거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볼 때 늘고 아홉 살 때 하고 맞아요. 금방. 대학교 와서도 절대 긴장 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면 진짜 나중에 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장학금 받는 게 되게 편하게 다니니까 그거 하나는 기회일 수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마지막으로 멀티미디어로 오행시. 잠깐 이건 없었잖아요. 이건 못해? 이건 쉬운 거지. 먼저 하세요. 뭘? 멀티미디어에 어렵죠? 아니야 이제 여기서 삐가 모델 해놓으면 끝낼 거야 이제. 눈치껏 있어 이렇게 여기서 끝내주시겠지. 나 생각 좀 해볼게. 쉬라고 다른 거 안 되나요? 오행시 너무 어려워. 진짜로. 이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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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미 멀미 이렇게 먼저 하세요. 하나 둘 셋 멀 멀티미디어학과에 오면 하나 둘 셋 미 미디어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좀 띄워주시죠. 멀 멀미 까러 오세요. 미 미들이 많아요. 컷컷컷